안녕하세요. 자연인 은경입니다. 아, 제가 얼마 전에 대파김치 담는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. 근데 그 구독자분들께서 대파 장아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얼른 왔어요. 너무 궁금해서. 대파밭에 지금 그거 뜨는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연실 사람들이 대파 이삭짓으로 왔다 갔거든요. 엄청 많아요. 아, 구독자분들 근처에 사시면 진짜 다 가르쳐드리고 내가 뜯어드리고 싶네요. 한번 보세요. 여기 대파가 저렇게 많이 저렇게 그냥 잘 안 자란 것 같아요. 대파가 조금 있으면 갈아엎을 텐데 너무 아까워요. 아니, 대파가 약간 이렇게 쓰러졌어요. 쓰러졌는데 이 쓰러진 거 아예 안 뽑아봤어요. 와, 이거 보세요. 이거 너무 많아. 이거 완전 대파야, 대파. 와, 저기 다 꼭대기까지 다 대파고요. 이 대파 봤지? 엄청 넓어요. 그러니 뽑아도 끝이 없겠죠. 아이고, 떠들 게 아니라 얼른 뽑아봐야겠어요. 여러분들 잠깐 카메라 끄고 저 대파 좀 뜯어도 될까요? 그래. 아, 지금 한 10분간 안 뽑았거든요. 파 엄청 많아요. 대파 껍데기 지저분하니까 여기서 다 까가지고 갈게요. 부지런히 까야겠네. 어우, 깨끗해. 뒤에 뭐 떡잎 하나도 없고 너무 깨끗해. 약간 구부러졌을 뿐인데 상품성이 없어서 이렇게 버리고 갔나. 아, 아까워. 너무 아까워. 보이는 게 다 대파인데 이거 어떻게 해. 어떻게 내가 다 먹을 수도 없고. 아, 이거 제가 대파밭에서 지금 대파를 하얀 부분만 하라고 하셔가지고 대충 이 위에 이파린 부분 끼고 갖고 왔거든요. 한번 해볼게요. 빨리 그렇겠어. 크게 많이 묵었어. 물기 좀 빼고 차이 간장물을 끓여야죠. 간장 1, 식초 1, 너무 달면 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안 될까 봐요. 한 0.7 정도? 물 두 개 짜면 안 되니까
팔팔 끄네요. 이제 불 끄고 시켜줄게요. 간장. 누름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파가 떠. 응. 어, 이게 파도 떠는구나. 파도 뜨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. 엄마가 이거 하나는 많이 주셨는데. 쓸모가 있네. 이렇게? 아, 지금 아까 장아찌, 아니, 대파 장아찌는 완성을 했는데. 아, 간장이 나가서 조절을 못해서 이걸 어쩌죠? 여기다가 양파를 좀 넣어서 양파장아찌 만들어서 먹을게요. 간장이 남은 바람에 갑자기 양파장아찌까지 완성됐어요. 아, 한 하루 이틀 정도면 먹을 수 있겠죠? 구독자분께 감사드립니다. 대파 장아찌 가르쳐 주셔서. 아, 대파 장아찌를 담근 게 이제 하루가 지났거든요. 한번 어떻게 변했는지 볼게요. 아, 제가 이거 파 장아찌, 대파 장아찌거든요. 한번 맛 좀 볼게요. 일단 요 줄기 부분. 간이 다 뱄네요. 하루 지났는데. 아마 요 중간 부분인데요. 와, 완전 애들 말로 어우 식감 쩔어.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. 오, 애들이 요즘 쩔어 이런 말 쓰는데. 와, 끝내준대요. 이파리 부분이거든요. 이파리. 아니 이파리 더 맛있어. 언니 이파리. 이파리 먼저 먹어. 줄기부터. 어때? 맛있지. 와, 구독자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대파장 같이 가르쳐 주셔서. 이파리. 이파리 맛있지? 이게 식감이 더 좋다. 이파리가 괜찮네. 아, 또 저는 흰 부분만 하라고 하셔가지고 또 이파리 까버리고 왔네요. 아, 줄기도, 아, 이파리도 하셔도 돼요. 이거 또 삼겹살 생각이 나네요. 불나물과 삼겹살 이런 거가 궁합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. 고기 한번 구워야겠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구독은 무료입니다. 맞습니다. 무료예요. 짠!